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터리 장비 업체 하나기술 준비를 해주셨는데 전기 배터리 공정부터 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가 우리나라 그 길거리에도 많이 보일 정도로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됐고요. 수소 자동차는 아직 좀 만단인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랑 수소 자동차가 VS로 뭐 거론되던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기차의 완승으로 전기차 공장을 세운다는 업체들은 많으나 수소차 공장을 세운다는 뉴스는 이제 들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일단은 그 대세가 될 것 같고요. 전기 자동차는 뭐 2011년 정도부터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 자동차도 폐차가 되기 시작하고 폐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폐배터리 관련 시장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그 테슬라는 지금 이게 미국 시장이 그 금리 인상 여파로 흔들려서 그런지 일단은 300달러가 지금 깨져 있는 상태고요. 물론 기술적인 모습도 지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리게 되면은 안 좋은 모습이 되는데 뭐 300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액면 분할이 되어가지고 천슬라 천슬라 하던 게 200달러 간 게 아니고 그러면 5분의 1 토막이 났으니 이미 다 배터리 업체들 다 망했어야죠. 지금 천슬라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300슬라를 얘기해야겠죠. 네. 그게 5분의 1이 돼가지고요. 이 275달러에 있는데 275달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모습이 2018년도 19년도 그 밑에서 올라오는 때부터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게 지금 저렇게 되면은 10개월 선 밑에서 쌍봉이 나오면서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안 좋은 모습이에요. 일단 그래서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금 그 배터리 업체들도 사실은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닝더스 다이가 일단 그 테슬라보다 더 뭐 나중에 테슬라의 어떤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지금 닝더스 다이가 거의 전저점을 붕괴시키면 이것도 그 대세 상승이 끝나게 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테슬라랑 CATL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양극재 소재 그리고 음극재 소재 전해질 분리막 이런 소재 업체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일단 장비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주도권이.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사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조금 그렇죠. 모양새가 지금 좋지가 않죠. 물론 그 테슬라랑 CATL의 어떤 움직임은 20개월선 아래서 나타나고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은 20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있으나 지금 모양이 비슷해요. 그리고 LNF도 지금 10개월선이 지금 깨지고 있는 모습이 이제 거래일수가 9월 달에 거의 남지 않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10개월선이 깨지면은 2020년도 초반에 그 올라온 뒤에 최초의 지금 2년 만에 최초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 뭔가 염두에 둬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2차 전지가 살아있는 것들이 지금 요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랑 닝더스 다이가 뭐 완전히 그 저기만 안 되면 완전 훼손만 안 되면 일단 소재 업체에서 장비 업체 쪽으로 확산되어서 가는 부분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기차 그리고 세계 1위의 배터리 업체 그리고 배터리 업체 밑에 이런 소재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흔들림이 심한 반면에 지금 장비 업체들이나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지금 강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일단은 그 2차전지 장비 쪽에 조금은 더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지금 사실 에코프로라던가 하나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차트가 또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장비 쪽으로 2차전지를 원하신다면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2차전지의 그 장비 쪽으로 굉장히 그 넘어오게 된 계기가 약간 그 태양광 산업이 그 뜨기 전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가 그 납품하고 있는 완성 업체들이 태양광, 풍력 이런 걸 해서 뭐 ESS용으로 전지에다가 모아둔다. 이러니까 그쪽으로 변환돼가지고 태양광 풍력 장비주를 변신한 게 많이 있거든요. 요 2차전지 쪽도 비슷합니다. 반도체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가 혹은 디스플레이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이제 그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2차 전지까지. 이런 식으로 완성업체들에서 넓히니까 다 자연스럽게 장비주들이 거기에 적응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한화기술도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일단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정이 갑자기 이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그 올라올 때는 사실 여기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비 업체 쪽으로 포커스가 넘어오다 보니 아,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배터리 업체가 일단 중심이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하기 전에 LG 화학이 압도적으로 지금 밀고 나가면서 갔었고 분사된 이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바뀌었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에 SK 온 이렇게 있는데 그 배터리 회사에 전부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리고 그 배터리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소재 업체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근데 그 배터리 회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전혀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에 없었기 때문에 배터리 공정에 대한 관심은 없었죠. 그냥 아 3대 우리나라 3대 회사가 배터리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4대 소재가 있다. 여기에 완전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배터리 그 공정을 하는데 납품하는 배터리 장비 업체는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아 배터리 공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죠. 네. 전기차 생산하는 데는 전극 조립 화성 팩 4단계가 있고요. 팩은 사실상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반도체로 따지면 이제 패키징에 해당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통 3대 그 공정이라고 불리면 전극 조립 화성 공정을 말합니다. 전극 공정은 뭐 극판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극 공정을 통해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극판이 형성되기 때문에 극판 공정이라고도 쓰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전극 공정이라고 불리고 그 안에 이제 극판을 만드는 세부 공정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자재가 있겠죠.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에 우리나라는 뭐 NCM, NCMA 뭐 이런 삼원계, 사원계를 쓰고 미국 저기 중국은 LFP 배터리 쓰니까 그 각각의 그 원자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원자재들이 그냥 그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 그 성질이 없는 것 중에 광물이죠. 그 광물에다가 전지의 성격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전극 공정이고요. 그러니까 그 광물에다가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겠죠. 양극과 음극 역할을 하는 우리 그 소재 업체들 이제 뜰 때 보통 보면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떴다가 이제는 그게 이제 그 배터리의 그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순대로 지금 간 거거든요. 그거 다 가고 나니까 4대 소재가 가고 나니까 이제 찾다가 이제 아 그러면 이제 비중은 굉장히 작지만 플러스 극에는 알루미늄 박을 입히고 마이너스 극에는 구리박 그러니까 동박을 입힌다고 해서 알박 동박주까지 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양극과 음극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구리박 이것을 양면에 슬러리 코팅을 합니다. 슬러리는 우리 그냥 그 끈적끈적한 그냥 아스팔트 녹으면 막 끈적끈적한 그 액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말 형태로 있던 캐소드랑 애노드를 뜨거운 열을 가해가지고 액체 형태로 끈적끈적이게 색깔도 까매요. 그래서 아스팔트처럼 정말 까만 슬러리를 갖다가 그거를 얇게 코팅을 합니다. 아까 그 알루미늄하고 동박에 알루미늄하고 구리박에다가 끈적끈적하게 코팅한 다음에 기기를 통해서 말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극과 음극이 탄생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립공정으로 넘어가는데 조립공정은 말에 이게 나온 것처럼 조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함도 검사를 하죠. 아까 전극공정이 극판공정이라고도 불린다고 했잖아요. 양극과 음극을 만들어냈는데 슬러리를 입혀가지고 그 두 전극에 대해 결함 여부를 일단 검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통과를 하면 아 이제 조립을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일정한 크기로 그거를 잘라요. 자, 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태양광 풍력이라던가 2차전지 장비로 넘어오기가 쉬운지 아시겠죠. 이 전부 그 공정 자체가 비슷합니다. 강물을 인고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소세지를 잘라가지고 그 다 태양광 반도체 다 똑같죠.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은 뭉쳐져 있는 거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을 한 다음에 양극, 분리막, 음극, 분리막. 분리막은 그 사이에 무조건 껴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섞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번갈아서 계속 탑재를 하는데 100장에서 150장 정도를 계속 깔아요.
그 탑재를 시킨 다음에 그 조립 공정이 요 결국 탑재 공정인 것이죠. 그래서 탑재를 해서 배터리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이걸 쌓은 거죠. 쌓은 다음에 요 포장된 배터리에다가 충방전을 통해서 이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피노키오 목과 기능을 만들었는데 이제 움직이게 하는 공정이 화성 공정이에요. 그래서 화성 공정은 다른 말로 활성화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포장된 배터리를 충전하고 미세 오염물질을 여과시키는 게 화성 공정 또는 활성화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되면 이게 3대 공정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까지 되면 이제 배터리가 이제 그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대 공정이라고 하면 이제 팩 공정까지 들어가는 건데 주문자가 요구하는 그 용량이 있을 겁니다. 주문자는 그 배터리 회사가 되겠죠. 배터리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용량에 따라 셀을 조합해서 패키징해서 팩의 형태로 배터리 팩을 만드는 요게 이제 팩 공정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원통형도 있을 것이고 사각형도 있을 것이고 파우치형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주문자 요구 용량에 따라서 셀을 조합해서 패키징 해주는 팩 공정까지 맞추면 이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탄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기 배터리 공정은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전극과 조립, 화성, 팩 이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오늘 준비해 주신 한화기술 어떤 분야를 맡고 있죠? 네, 그래서 그동안은 아까 말한 이 공정에서 어떤 것을 이용해서 어떤 공정을 통해서 어떻게 배터리가 나오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거기가 주식시장에서 다 가고 나니까 이제 그 관심은 거기로 간 거야. 아, 그러면은 저 공정을 할 때 그러면은 뭐를 이용해서 만듭니까? 거기로 간 거죠. 그걸 바로 한화기술이 만들어주는 거죠. 네. 한화기술은 원래 삼성 SD향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제조업체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완전 중국의 저가 공세에 완전 밀려버렸죠. 그래서 이제 단가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그 검사장비라든가 디스플레이 뭐 OLED 장비 업체들 이런 것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가지고 굉장히 산업이 쇠퇴하게 됐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국 업체의 습격으로 이제 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다 보니 그럼 이제 한화 기술도 삼성 SD향으로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삼성 SD향 고객이면 삼성 SDI의 디스플레이가 잘 빨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할까 했는데 마침 아까 말한 그 3대 배터리 회사의 하나가 된 삼성 SDI가 과거에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의 SK 온, 그리고 LG화학 그룹의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삼성 SDI의 향이었으니까 삼성 SDI가 2차 전지 부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장비 업체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처음 시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장비 업체가 아예 전무했겠죠. 그래서 하나 기술이 야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전환을 해볼까 하다가 과감히 전환을 했던 게 삼성 SDI와 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 거고 그거는 정말 기업 역사상 정말 너무나 그 중요한 선택이었었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 SD향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에서 삼성 SDI향 2차 전지 장비 납품 업체가 돼버린 거죠. 네. 전기차 배터리 주요 공정 중에 아까 조립 그리고 화성 그리고 이 지금 그 팩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립 화성 공정 장비 요거를 턴키 방식으로 통째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조립 이 전극 공정 바로 다음에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의 조립 화성 공정용 주요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로 완전히 우뚝 섰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의 한계를 벗어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그 조립 화성 공정 턴키 공급 업체로 완전 발돋움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 지금 조립과 화성 공정용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자, 새로운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고체라고 하는데 반고체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네, 전고체 얘기가 워낙에 많이 나왔으나 꿈의 네. 배터리라고 불렀기 때문에 꿈은 이루어진다. 뭐 우리는 월드컵 때 했지만 꿈이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단계를 찾아야 되는 게 그래서 반고체가 나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말 그대로 아까 그 우리 그 4대 요소 중에
전에 액이 있잖아요.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이제 양극에서 플러스극 이온이 딱 나오면은 마이너스극으로 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만나는 건 좋은데 섞이면 안 되니까 가운데 분리막이 있는 거고. 근데 떠다녀야 되니까 전에 액이 있는 거죠. 전에 액이잖아요. 액체죠. 근데 이게 전에 액이다 보니 폭발의 위험도 높고 액체는 많이 못 담아요. 만약에 그 소금물을 갖다가 완전히 그 저기 고체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 결정체만 담으면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액체를 고체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폭발에 전기차 폭발 사고도 덜 일어나고 더 많은 용량을 똑같은 그 공간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이온 전달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인 전해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존 배터리의 액체가 아닌 고체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배터리의 용량이 확대되고 그리고 무게, 부피, 화재 위험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의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바로 가기가 힘드니 반고체 배터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기존의 리튬 배터리보다 배터리당 에너지 용량이 1.5배가 증가하고 전에 액을 쓰는 지금 액체 형태의 그 액이 아니라 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체로는 못 가는데 고체랑 액체 중간이 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아, 그 반고체군요. 예, 그래서 겔 형태여가지고 네. 고체와 액체의 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노르웨이 배터리 제조업체 프레이어사랑 반고체 배터리 생산설비 구축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네. 전략적 파트너십이란 게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파트너십이죠. 아, 우리 뭐 그 맥도날드랑 무슨 뭐 저기 양상추 업체가 파트너십 체결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날 당장 그날 당장 그 농장의 양상추가 막 맥도날드 아침에 깔려가지고 우리가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이란 게 파트너로 이제 하겠다고 뭐 그런 걸 체결한 거지 정확한 납품 계약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노르웨이 배터리 제조업자인 프레이서와 반고체 배터리 생산설비 구축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그 소식이 굉장히 열광하게 만들었었던 것이죠. 지금 전기차 50만 대분 정도 50기가와트 시 규모의 반고체 배터리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게 노르웨이 배터리 제조업체 프레이어사기 때문에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는 것이 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 반고체 배터리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 업체랑 했는데 그럼 뭐하러 했겠느냐 이건죠. 그래서 노르웨이 프레이어는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장치용 2차 전지 제조 회사고 2025년까지 최대 335기가와트시 규모의 셀 양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회사랑 반고체 배터리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아 신기술에도 적용 가능한 장비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전액을 액체가 아닌 겔 형태의 전액 반고체 배터리 지금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또 신사업으로 폐 배터리 쪽도 진출을 하고 있다고요. 예, 요즘에 워낙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이 신규주로서 뜨거웠기 때문에 네. 폐 배터리 시장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폐 배터리 시장의 기술도 있습니다. 지금 리튬, 코발트, 니켈, 2차전지 핵심 원자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폐 배터리가 지금 그냥 마구 벌어지게 된다면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쓰면 폐기 주기가 다가옵니다. 근데 전기차가 최초에 출시되기 시작하고 조금 대중화됐던 시기가 2011년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90년 됐기 때문에 폐배터리가 아마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주시장에서도 미리 움직이는 것이고 예. 하나기술의 기술은 무엇이느냐? 폐배터리의 성능 검사를 통해서 재사용을 할 것인지, 재활용을 할 것인지 이 여부를 판명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기술이 남은 전류를 완전 방전시켜서 완전 방전이 됐는지 검사를 해주는 장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요즘에 환경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GS건설도 배터리 리사이클링 자회사 에네르마를 이 지금 창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 10월 달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GS건설이 에네르마를 설립을 했고 네. 작년 9월 달에 경북 포항에 리튬 이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에네르마는 2023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연간 4,500톤 규모의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상업 생산 계획을 지금 세워놨어요. 근데 바로 요 지금 GS건설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자회사 에네르마에 이 지금 하나기술이 폐 배터리 검사 장비를 공급을 했고 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관할하는 폐 배터리 거점 수거 센터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거기에도 장비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 배터리 장비 시장에도 지금 이 하나기술이 지금 라인이 다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기술은 지금 폐 배터리 그리고 반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그러니까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장비까지 갖추고 있어서 지금 이제 완연히 삼성 SDI향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에서 이제 누구도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라고 부르지 않고 2차 전지 토탈 장비 업체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게 지금 완전 황골 탈퇴한 겁니다. 네. 하나기술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거듭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시간이 뭐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주가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주가 지금 쌍바닥을 그리면서 네. 지금 2021년 1월 달에 기록을 한 최고가 부분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 같은 신규주는 지금 날아갔어요. 근데 지금 기존에 있던 하나기술이라는 이런 업체도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돌파를 하는 순간에는 갭상승 아니면은 장대 양봉이 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이 8만 원이 돌파되면서 그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추격 매수에 동참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디스플레이 검사 업체에서 2차 배터리 장비 업체로 거듭나고 있는 하나기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